할렐루야. 캐나다 김수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읽독하기입니다. 신명기 31장 32, 33, 34장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읽기 57번째 날입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이고 또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저희 칠남매 또 가족 카톡방이 있고 또제 시골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그 카톡방에도 86명이 모여 있는데 다들 정월 대보름이라고 소식들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어제는 벌써 우리 여기 한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14시간이 빠르니까 어저녁에 한국 시간으로는 벌써 금요일 낮이니까 다들 인사 나누고 옛날 추억들 나누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그 오곡밥 지어주시고 또 저희 친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남자 그 동네 아이들은 그 지불놀이 그거 저녁 되면은 깡통에 불러가지고 막 돌리면서 하던 거또그 논에 나가서 연날리던 것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저녁 되면은 또 동네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뒷산에 올라가서 달 보러 간다고 그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먼저 달 이렇게 보는 사람이 먼저 달 봐라 그리고 같이 막 진짜 산 위에서 그 보름달 보면서 즐거워했던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고향의 추억들이 또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함께 그 어릴 때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요즘 정말 좋은 시대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서로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는 시골에 살아서 추억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고요. 또그 강에서 이렇게 앉아서 앉은뱅이 썰매라고요. 양쪽에 손으로 이렇게 짚으면서 나무로 만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큰 철사를 댄 썰매도 있고 어떤 거는 칼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타는 그런 썰매 타는 날 기억도 나고 정말 친구들이랑 함께 보름날 놀던 그런 생각들이 정말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 하니까 너무 진짜 반갑고 밤에 일찍 자면 눈썹 샌다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또막안 자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가 아무튼 그 오곡밥 지으시려고 그 전날부터 바쁘게 또 분주하게 준비하시고 맛있게 만들어 주시던 오곡밥이랑 그 나물 같이 보름에 먹던 나물도 많이 그립고 특히나 이제 보름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많이 그립고요. 또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이제 불교 신자였지만 저희 전도 받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 가셔서 항상 그것이 또 제일 감사하고 엄마 아버지 언제든 또 천국에서 뵐 분들이라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이어서 어릴 때 그런 추억 나누다 보니까 예,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신명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오늘 읽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의 그 지도권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쓰는 그런 것 말씀이 나오고요. 후계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일곱 해마다 다시 그한 번씩 그 말씀을 꼭 읽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지시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31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또 32장에는 모세 축복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마지막에는 모세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그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신명기 마지막까지 오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요. 말씀 안에 저희가 또 새 힘 공급받으면서 잘 올 수 있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잠깐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 신명기 오늘 마지막 읽는 날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정말 신명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저희가 말씀 가운데 또 밝히 아버지 하나님 만나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희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해주신 말씀으로 잘 새겨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를 넘겨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할 말씀을 하시며 또 모세의 노래와 모세의 축복과 또 모세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큰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큰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희 삶으로 아버지 다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또 여호수아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새날 열어주시고 저희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는 애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럼 제가 신명기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31장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곱 해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그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어찌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너희예요.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의 노래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너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오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악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도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봉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르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축복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스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움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여호와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니라 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스루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죽음 이제 34장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입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희가 오늘 신명기 34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네, 정말 모세가 120세로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다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12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강건했던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희도 소망하건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는 것이 또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참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많이 감사하고 또 기대됩니다. 요즘 많이 또 수명도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며 잘 살다가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건강한 모습 가운데 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대보름이어서요. 저도 집에 있는 찹쌀로 뭐 오곡밥까지는 아니지만은 집에 있는 콩들이랑 좀 섞어서 찰밥을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많이 그리운 진짜 대보름 날입니다. 여기 캐나다는 양력을 사용하니까 음력날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또 감사하게도 카톡이 연결되어 있어서 고향 소식을 또 형제들이랑 친구들 통해서 바로바로 또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갈수록 예수님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시골에서 나서 자란 그것이 살아갈수록 정말 참 감사한 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추억도 많고 친구들이랑 정말 얘기할 때도 지금 거의 뭐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는 친구들인데도 아직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는 진짜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요. 그 요즘 그 국악신동, 트롯신동, 김태현 소녀를 이렇게 그 정읍에서 많이 이렇게 또
돕고 챙기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목요일마다 한다고 친구들한테 또 광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보려고 하니까 캐나다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표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랑 아는 분들한테 투표하라고 저도 친구한테 들은 대로 또 광고하고 그랬는데, 어린 소녀가 동요를 부를 소녀가 트로트하는 게좀 낯설긴 한데, 그래도 노래를 진짜 잘하고 저도 막 찬송가만 부르다가 태연이 덕분에 트로트 따라 부르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도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씀 읽는 분 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면은 김태연이 제 친구가 잘 아는 그 정읍에 사는 제 친구, 경상도 안동 사람이 딱 친구 한 명이 전라도 가서 사는 동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안에 또 강건하시고요. 내일 저희가 드디어 여호수아를 읽습니다. 오늘 신명기 끝났고요. 여호수아 또 읽을 주말이 기대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시고요. 또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여호수아 저희가 읽으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내일 1장부터 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정월 대보름 옛날에 그 어릴 때 추억들을 생각하시면서요. 행복한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또 내일 말씀 여호수아 읽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